안녕하세요. 드림얼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이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귀걸이를 만들어 봐요. 그 전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시고 저하고 소통해 주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죠. 그래서 그걸 핑계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중간에 문제가 나갈 거예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머리 좀 썼어요. 문제의 답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사랑해요 목걸이 1, 2 있죠? 두 분을 골라서 그 목걸이들을 보내드릴게요. 약속하지만 많이 즐겨주셨으면 그리고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귀걸이 만들기 시작할까요? 자, 이 몰드를 쓸 거고 그리고 레진을 안에 집어넣어줘요. 레진을 먼저 넣어준 이유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렌즈 효과를 내기 위해서거든요. 그 레진을 넣지 않고 레진과 함께 파츠가 바로 들어가면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레진을 넣고 큐어링 한 다음에 그 후에 파츠가 들어가면 저렇게 인사이드에 있는 파츠들이 오묘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레진을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큐어링하고, 그리고 파츠들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저 밑에가 뾰족하죠? 저 부분까지 파츠가 들어가게 하려면 저 부분에는 레진이 차면 안 돼요. 처음에 레진을 넣을 때.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덜어냈죠? 그래서 저 뾰족한 부분에 레진이 채워지지 않도록 양을 잘 조절하신 다음에 큐어링을 해줘요. 자, 큐어링하고 나왔네요. 이제 물점도 레진을 넣어주고 파츠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핑크완 조각 파츠 넣어주고, 그리고 이건 실버 은색 조각 파츠를 같이 넣어서 믹스해 줄 거예요. 저렇게 구석까지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잘 넣어주고, 그리고 펼쳐줘요. 아래쪽은 많이, 위쪽은 듬성듬성. 그리고 레진을 위에까지 가득 채운 다음에 큐어링을 해줘요. 자, 나왔네요. 어디 볼까요? 저 아랫부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레진이 안 들어가서 저쥐 파먹은 듯이 저렇게 비었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레진을 넣어주고 다시 한번 몰드에 넣고 될수 있나. 자, 한번 꺼내볼까요? 오, 감쪽 같네요. 자, 이제 위에 거친 부분을 샌드페이퍼로 밀어줘야죠. 그 전에 이벤트 문제 내볼까요?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그 좋은 문구 중에 If you win, you will be 땡땡. If you lose, you will be 땡땡. 이 땡땡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단어 두 개를 댓글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한 건 설명글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귀걸이 만들기로 가서 저렇게 샌드페이퍼로 밀어주고 거친 부분을 없애준 다음에 이제 고리를 다를 거예요. 굿자핀을 다를 건데 저게 이름이 뭐죠? 아, 핀바이스. 핀바이스로 저렇게 구멍을 뚫어줘요. 저 구멍을 뚫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힘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굿자핀하고 이어링 훅 꺼내주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갈 파츠도 좀 준비해주고, 그리고 저 구멍난 부분은 레진을 좀 채워줘야지 나중에 그 하얀 가루가 보이지 않거든요. 굿자핀에도 레진 묻혀서 중간에 들어갈 파츠 걸어서 저렇게 안에 꼭 끼워줘요. 저 방향 잘 맞추시고요. 저 고리 방향. 자, 그리고 이 잼에 각이 있잖아요. 그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붓으로 조금만 올려줘야 돼요, 레진을. 너무 많이 올려주면 각이 다 죽거든요. 코팅을 해주고, 이제 다 됐네요. 이어링 훅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을 다 만들어서 완성했네요. 어떠세요? 이번에는 색을 쓰지 않고 저렇게 파츠들만 넣었는데도 핑크색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오늘은 이벤트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귀걸이까지 만들었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럼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